안녕하십니까. 소화제는 비타민C, 헬스케어는 닥터 한스. 자, 여러분들 중에 혈액이 산화가 되어져서 항산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시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영양분이 혈관으로 잘 흡수되지 않아서, 또는 혈관으로 흡수되어진 영양분이 세포로 제대로 가지 않아서 힘이 없으신 분, 그 다음에 먹어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면 이 방송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열 용융 소금 입맛대로 먹으면 혈액이 맑아진다. 우선 고열 용융소금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고열이라 함은 온도를 800도에서 1000도씨 정도까지 올렸다.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소금을 녹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에다 녹인 게 아니라 소금을 열로 그냥 녹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녹으면 그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낮은 온도에서 휘발되어지는 여러 물질들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중금속류, 이런 것들이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중금속이 제거되어진 그런 소금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 쓴맛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짠맛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난단 말이죠. 이 쓴맛은 그 속에 들어있는 염소 성분 때문에 짜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염소 성분 때문에 짜게 느껴진다. 네. 그래서 그 염소를 제거를 합니다. 온도를 높여가지고. 자, 그래서 염소나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진 소금이 고열 용융 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소금은 좀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맛있다. 고기를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라는 게 이 고열 용융 소금의 특징인데요. 이 소금을 물에다가 타 놓고 나서 물 속에다가 집어넣고 물에 녹이면 그 물의 산화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환원수가 된다. 혹시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칼리 환원수가 되어진다. 알칼리 환원수가 되어지니까는 이 물 자체는 다른 성분들을 산화시키는 것을 막아, 산화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환원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어서 녹슬지가 않습니다. 이 물 속에 못이나 쇠붙이를 집어넣어도 녹이 슬지 않는 그런 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도 녹슬지 않는, 즉 산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만큼 이 고열 용융 소금은 많은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에다가 이러한 소금을 집어넣으면 물이 알칼리수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소금을 먹게 되면 나타나는 효과가 첫 번째,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이러한 소금 물 속에는 전자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 즉 산소가 전자를 잃어버린 상황, 즉 반응성이 높은 산소, 이런 산소를 전자를 공급을 함으로 해서 안정화되어진 산소를 만들 수가 있다. 즉 혈중에서 또는 세포 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을 환원시켜준다라는 거죠. 혈액을 환원시킨다. 그래서 산화를 방지시켜준다. 이게 바로 전자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는 거죠. 산화되어지면은 내 몸속에 많은 세포들이 고장이 나게 되죠. 산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막아주는 소금 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변의 산성화를 방지시켜준다. 여러분들 소변이 pH가 낮아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암 환자분들 소변의 pH가 낮아서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변의 pH는 사실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존재하느냐, 이산화탄소가 충분하게 있느냐 없느냐, 이산화탄소 소통이 잘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혈액의 pH는 항상 거의 중성을 맞추고 있지만은 혈관의 바깥쪽인
체액 속에서의 pH, 즉 소변의 pH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다. 바꾸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pH가 낮아진 소변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 알칼리 환원수가 만들어지는 이 용융소금이 들어있는 소금물을 먹게 되면 pH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미네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을 공급을 하고 싶어도 고열 용융소금을 먹어주면 칼슘이나 마그네슘도 공급이 되어진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혈액으로 흡수된 영양소가 세포에 전달이 잘 되어지도록 한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는 혈관으로 흡수되어지는데요. 혈관에서 다시 어디를 가야 되느냐면 혈관 벽을 뚫고 혈관의 구멍을 통해서 영양소가 다시 세포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즉 소금이 충분하게 들어있으면 혈관 안쪽이든 혈관 바깥쪽이든 소금이 충분하게 있으면 영양 성분의 소통이 훨씬 더 잘 되어진다. 혈관 벽을 잘 뚫고 나가서 세포한테 영양 성분이 공급이 잘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영양소가 세포로 전달이 잘 되어진다. 그래서 충분하게 소금이 혈액에는 0.9%를 맞춰주고 있지만은 혈관의 바깥쪽의 경우에는 소금이 충분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이 영양소가 세포로 전달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에너지가 부족하고 뭘 먹어도 힘이 없으신 분들 이런 고열 용융소금을 잘 드셔보시면 이 영양성분도 전달이 잘 되고 산소도 공급이 잘 되어지고 여러가지 미네랄도 전달이 훨씬 더 잘 되어진다. 그래서 세포대사가 충분하게 되어져서 힘이 난다. 이런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유로 해서 세포대사가 촉진이 되어진다. 전체적인 몸의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어진다. 그리고 가스 배출. 세포에서는 내가 섭취한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소금의 농도, 염 농도가 충분하게 맞지 않으면 이 이산화탄소가 혈관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폐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가스가 제대로 못 나간다라는 거죠. 그 가스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폐를 통해서 나가는데 가스가 못 나가고 장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는 발생되어진 가스가 폐를 통해서 배출이 되어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소금 농도가 충분하게 있어도 그 가스가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관이 부드러워지니까 혈관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되고 들어간 것이 폐를 통해서 배출이 되어진다. 이게 소금의 영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 이런 고열 용융소금을 열심히 잘 드시면 이것도 배출이 잘 되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고열 용융소금을 먹게 되면 마지막으로 소화가 잘 되어진다. 네, 소화를 촉진을 시켜준다. 무엇과 같이 먹을 때 비타민C랑 같이 먹을 때 비타민C랑 같이 먹을 때 소화가 잘 되어진다. 혈액이 맑아지는 이유가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성분들은 장이 나빠가지고 혈관으로 흡수되어지게 되면 혈액 속에서 빙빙 돈다. 혈액 속에 자꾸 들어가서 분해되어지지도 않고 남게 된다. 남게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혈액 속에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게 되고 결국은 피가 탁해진다. 지저분해진다. 끈적거린다. 고열 용융소금을 드시게 되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부드러워진다. 결국 소금을 제대로 잘 입맛대로 먹으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면 소금을 잘 드시면 혈압을 잡을 수 있다. 물론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내 입맛대로 짭짤하게 잘 드시게 되면 혈압을 내리는데 소금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소금은 혈압을 조절하는 혈압 조절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금을 싱겁게 드시지 말고 입맛대로 잘 드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 소금은 혈압 조절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좋으시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따뜻하고 행복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